이름 네, 써보세요. 그거 안 나와. 아니 그림 그리는 건 이걸로 찍는 거고요. 지금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데 나오나 보세요. 네, 그렇게 방송 중이에요, 지금. 아니, 처음에 나올 때 지금 다 해야지. 네, 말소리도 다 들어가고 있어요. 앞자리만요? 네. 저기서 40분.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제나킴 아트 스페이스 돼 있어요. 그 제나킴 아트 스페이스 검색하면 돼요. 다음 편은 종이가 온전하네. 깨끗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 편. 그 다음에 요 가루. 요거 이제 요 대나무 이파리 요 삭은 거야. 그러면은 지금 먹는 거는 제일 위편을 먹는 거고 그 다음부터 다음 순서대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이제 20년 정도 된 좀 덜 익은 차는 맨 위에 아래가 제일 숙성이 빠르고 50년, 40년 된 차들은 중간에 꽤 깨끗하고 맨 위에 아래는 손상이 많죠. 맛도 달라지나요? 50년 넘어가도? 이제 정점을 지나치죠. 맨 위에 아래, 위에 거 아래 거는. 근데 차의 종류에 따라 틀린데 일반적으로 홍인이나 이런 것들은 위에 아래 것도 맛있고 이제 7자병차들은 이제 40년 넘어가면 위에 아래 거는 좀 너무 많이 진화가 된 거예요. 아 정말 잘 익었습니다. 천병이 아주 그냥. 주문했어요? 응.
딜레이 타임이 15초 걸려요. 이만큼이 12g이야. 23g. 40g. 개인은 이렇게 못 먹어요. 한 300g에 40g 넣으면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이만큼은 넣고. 감사합니다. 거기 지방방송 집중하세요. 먹을 자격 없어요 그러면. 잔에다 먹어야 되겠지? 네. 버블인가? 플레스토리가 아니야? 돌리니까 나온다. 그게 아니야.
이걸로 해서 빨리. 이걸로는 온도가 원하는 만큼 안 올라가요. 차를 잠을 깨우겠습니다. 32년간 잠자고 있었는데. 꼭 안다든가 일부러. 우리도 감독이고 참고 감독이네. 당신이 이 연말에 만나서 마음먹음 주신 이런 장소 와서 있었다는 거. 그치. 마음먹음 주신 거는 42g 넣었어요. 보통 집에서 이런 거 찾으시는 분은 5g, 7g 넣고 먹죠. 아까워서. 조심하세요. 뜨거우니까 김에 되지 김에. 있어요. 한번 더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2년 되니까 단맛이 네, 한 마디씩 하셔야 돼요. 단맛이 달달하다. 여기서 숨숨 목넘김이 시원하고 부드럽고 향기가 풍미가 아주 코로 목으로 그냥 들락날락 하고 얘네 진짜 여기서 오네요. 네, 가슴으로. 가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네. 지금 등이 꼿꼿하게 네. 세워진 거. 가슴에서 열기가 한참. 이게 좋은 차는 한 잔만 먹어도. 어, 우리 이모티콘. 가슴이 이렇게 자전적으로 펴지는 거야. 허리를 좀 펴게 된 게. 근데 머리로 나 공균이 나가는 것 같아. 나는 배겠지.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부터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이거 계속 먹고 싶었는데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약이니까 약이 되잖아. 나 혼자 먹으면 시끄러미운데.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는 차라. 좀 더워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차 땀이니까. 오늘 가시면 이거 주세요. 이거 담아드릴게요. 네, 먼저 드시고. 아니, 이거 첫 탕에서 남은 거고. 내가 남은 거 조금씩 모아드릴 테니까 네. 주세요. 아유, 뭐야. 고향 몇 천 먹고 가시네. 들고 가시고. 네, 주세요. 네. 헹궈드릴게. 한국에서 있잖아. 영광인 줄 알았다. 야, 한 잔 먹었는데 속이 어, 여기가 딱딱 펴지고 가슴이. 어깨가 이렇게 딱 이렇게 목이 젖는데. 풀리면서 이 가슴이 젖어 이렇게 가는 와, 약이다. 두 탕째가 채워야 돼. 와, 진짜 나네. 와, 진짜 색깔. 남은 거 여기다 따르세요. 네, 저 따랐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짠맛이야. 이런 맛을 느끼기가 짠맛, 신맛도 나. 정옥구 모아줘야지. 이거 채우고 그 다음에 끝내린다. 두 번째는 장양 나는. 소배단 모아줘. 진짜 맛있네. 뒤에 있는 컵에다가 뭐 그런 약간 되는 거. 야, 누구만큼 들어가도 그냥 가슴 확 뿌듯해지네. 구름이 빨렸어. 이게 좋은 거야. 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죠. 네. 원래 좋은 차 먹으면 이렇게 행복해져요. 입이 이렇게 그동안 안 행복했었어. 이렇게 맞아. 좋은 차 안 행복했었어. 몰랐네. 눈물 나게 행복하네. 아 정말 맛있네. 눈물 나네. 감동이래. 송이 봐서 감동이야. 우리 녹음이 완전히 차인이 다 됐어요. 다음 주 꼭만 봐. 다음 주 아니고 다음 주 꼭만 해볼게요. 이렇게요. 오늘부터 오늘부로 배운 것 같은데? 아니 아닌지 됐어요. 그러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또 이제 부산이 어려운 거 봐. 진신사리를 보고 눈물이 났는데 차로 보고 눈물이 났는데 샘물이 흘렀어. 눈물이 나올래. 차로 도통한 거야. 한 가지가 도통한 거 있어. 차도. 차도. 그 30이면 그쵸. 안타깝게 나고 맛있는 거 사다 주시면 아 저기 남겨놨다 같이 주면서 청병의 최고의 맛이네요. 네. 고이차 청병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맛이네요. 거의 최상급에 이 맛을 알란가 모르겠어. 아까 두 번 찍겠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네. 완전 보여요. 야, 머리도 치우는데. 머리도 다. 치우는 거죠. 자기는 어떻게 해? 어머니 저 저희가 아니요 이게 저기에요? 네. 어머 선생님 거 봐. 아예 괜찮아요. 아 됐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많이 식다뤘어. 근데 차가 펼쳐지면서 조금 양이 줄거든. 자기 할 거를 좀 아니요 따로 조금 있다 안 봐. 아니 따로 선생님. 아니 됐어요. 거기서 조금 더 따라. 조금 있다 보면 지금 밥 먹는 게 조금 더 채우면 돼. 조금 이거들도 와 이빨 이빨이 됐어. 네. 나 곁다. 곁다 난 거야. 아, 그래요? 이렇게 차에서 어떤 다른 향도 나지, 나면 안 돼요. 다 차 향만 나야 돼. 네, 잔맛이 안 나요. 이제 저리저리한 기운이 발바닥, 손 다 오네요. 발바닥 짜릿짜릿하고 차기가 이제 도는 거예요. 너무 네. 참만만.
손을 뜨끈뜨끈. 나도 여기서 막 땀이 백해서 숭숭 이렇게 나는 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땀이 그냥 이게 약이야 약. 약이지 지금. 대본 땀이 난다고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땀. 따뜻 같은 춥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땀이 나고 있어. 이런 노차를 이렇게 다간 하나 가득 넣어서 그러게. 먹는다는 게 참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예요. 감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행복한 거예요. 감동 자체. 설사 2차 살 테니까 맛 좀 보여주세요 해도 조금 넣어서 해줄까 말까 이렇게 비싼 차는 샘플도 없습니다 그러고 그렇죠. 맛도 안 보여줄 거예요. 네 거 사서 먹어라. 그렇죠. 한 편 사면 그거 가지고 근데 맞춰봅시다. 며칠 전부터 파로파리가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토요일날 기다렸다 도반드라고 먹어야지. 파로파리가 빨리 먹으라는 소리네. 네, 도반드라고 먹어야지. 계속 기다려. 한 편 뜯어 먹어야지. 며칠 전부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파로파리가 먹고 싶더라고. 먹고 싶다. 글쎄 여러분 틀리네. 소문보사님은 다도로 도를 이루실 것 같아요. 다른 때는 기감창을 느끼시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있는데요? 막 등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네. 이렇게 올라가네. 눈도 올라가네. 박보야님 이뻐졌어. 그때 안 됐어. 안 됐어. 2000년 넘어서 수배됐어. 올림픽 97년? 97년. 올림픽 때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월드컵 물고기 눈으로 올라온 물고기 눈 같은 거 탁 흘러서 그러면 온도가 낮은 거야. 확실히 무슨 맛있네. 아니요, 이 차를 마시고 여기서 이게 송풍 소리가 들리니까 아, 이제 이별을 안 지고 싶다 이 생각이 드네요. 우리 청산하는 완전 차를 좋은 차 마시면요 말하기 싫어요. 침에 막
생기면서 당나를 치는 거. 침이 막 고요. 고이는데 단침. 아까 저기 네. 쟁반에다 해서 뒤에 잔 가져와. 여기도 잔 내리고 여기 안에도 잔 내리고. 지금 덜커덕 했잖아. 그렇죠. 나도. 여기 지금 저게 생전 저기 왜 덜커덕 해. 왜 니네만 먹냐 이거야. 아, 그래, 아까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요? 네, 덜커덕 하잖아요 지금. 어디서 그런 거야? 저 살이 저. 갑자기 참. 아우 여기서도 너무 이쁘게 나오는 거 사색깔 끝내주는 저기 닫혀 있는데 톡톡 신기한 거야 신기하네 림이 오는 거야 사리가 사리가 진짜 불러다닌다 살짝 걸리더라고 아까 우리만 한 캔마시 근데 다음에 한 잔씩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에어컨 세게 틀까? 아니, 좋아요. 너무 뜨뜻하니 좋은데. 저 위에 것도 좀 내려줘. 왜 세게만 넣을 거 아니야? 조심해, 또 뒤인 발. 드디어. 아니, 잠받침 왜 가져와? 잠만 가져온 거지. 그대로 줘. 그거 들고 있어. 잔이 네 개인데 왜 하나 다 가져와? 하나 더 가져와. 제가 들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가자. 아, 이게 잠바침까지 가져오니까 네 개를 못 가져왔구나. 자, 가서 올려. 이 뜨거워, 김. 네. 조심해야 돼. 이것만 올 때는 잠바침을 갖고 와야지. 아까 쟁반이 있을 때는 잠바침을 갖고 와야지. 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갖다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저거 이제 키 큰 사람 오면 내려다. 이 안에서 꺼내와 사각형. 아, 진짜 덥네요. 땀이 촉촉하게 나네. 위에 있잖아. 사각. 잠깐 기다려. 아, 뭉쳐 있는데 그게 싹 내려가네. 계속 내려. 그 향 다 피워야 돼. 네. 잠깐 기다려. 자기 너무 이쁘다. 사과 괜찮죠? 동일 거사. 네. 이거 좀 내려줘 위에. 네. 키 큰 사람 팔 길고. 됐어요. 저건 잠받침이 있어서. 여기 김 조심하고 줘봐. 그거 잠깐 구워. 네. 들리세요? 네. 향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향 그게 그쵸 뭐가 다 돼? 이쪽에 있는 것 같아 지금 아직 다 안 찼어 손 조심 네 와 진짜 참 많다 신나 그러니까 약이 되는 거야 살아날 수 없어. 보통 8명, 10명이 모여서 차회하면 1인당 20만 원씩 내요. 이거는? 그러면 요 정도 넣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도 안 넣지. 그렇지. 근데 이런 차가 안 나오죠, 그렇게 말하면. 있죠, 있는데. 이런 정도 좋은 차 먹으려면 한 50만 원씩 받을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1인당.
됐습니다. 저 있어요. 꽉꽉 따르세요. 꽉꽉 따르시고 남는 건 여기다 놓으시고. 매주 이렇게 좋은 차만 먹어도 불교 공부 저절로 될 것 같아. 참선이 저절로. 따로 뭐 스님 법문 안 들어도 착한 마음이 저절로 돼요. 그 착한 마음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 이게 입가에 미소가 생기는 거는 업으로부터 잠시 풀려나는 거. 사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싹 이렇게. 얼굴이 확 피는 거지. 환희씨. 그렇지. 잠시. 환희씨. 그 사회적인 이런 행복감을 언제 맛보겠어? 사과가 이루어졌을 때 사과가 몸이 어디가 쿡쿡 쑤시고 아프면 그쪽이 안 좋으신 거예요. 나 아까 머리 차가 이제 그걸 뚫고 네. 나가려고. 나는 첫째, 두 번째 잖아요. 여기 머리가 가슴 두 번째 가슴이 딱. 채끼가 있었네. 그럼. 네, 채 계속 채. 안 좋은 데를 뚫으려고 표시가 나요. 근데 원래 이런 차 마시면 스트레칭 해야 돼요. 그래. 네. 그거 좋아요. 눈도 위로 봐야 돼요. 너무 빨리 제껴. 천천히. 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죠. 그러면 시선도 손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말거든. 여기서 더 한 번 더 척추를 피면서 쭉 올려야 돼요. 날개죽지가 결릴 정도로. 결려. 그러다가 등 아파. 그렇게. 진짜 등이 아파. 목이 아파. 등 아파. 어깨죽지 결릴 때까지. 키 컸어. 아, 나 키 연습 못했지. 또 줄어들어. 어떻게 왔지? 나 이렇게 커요. 칼슘은 줄어들고. 화풀이 매달리지 않게 안 줄어들고. 아이고 줄면 어떻고 늘면 어때요?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고개 더 뒤로 제껴. 더. 눈은 손을 보고. 자, 하나 둘 셋 하고. 왜 흔들어 흔들기는? 아 배도 땀난다. 여기 젖었어 땀나. 혈이 확 도는 거지. 배를 뚫고 나오나 보다. 배꼽 있는데. 지금까지 이건 배는 따른 데가 있어. 차가 아까 처음에 먹으니까 찬기가 확 나오더니 따뜻해져서 땀났어. 가슴은 뜨거운데 배가 차가운 찬바람이 나오더라고. 그 게르마님의 처음 넣었을 때가. 그.